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현장이나 작업장에서 볼트를 원하는 길이로 절단하고 그리고 너트를 체결할 일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런 전산 볼트의 경우 천장에 박혀 있거나 벽 쪽에 박혀 있을 경우에 절단하고 나서 볼트를 체결하는 이런 행위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만약에 볼트를 한두 번 절단하고 너트를 체결하는 정도라면 크게 상관없는데, 하루 종일 많은 양의 볼트를 절단하고 너트를 체결해야 될 경우에는 쉬운 작업만은 아니거든요. 볼트만 절단하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그라인더로 자르시더라도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그라인더로 볼트를 절단하고 나서 만약에 이 너트를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른 게,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났을 때 볼트의 단면이 깨끗하지 못하고 거칠기 때문에 바로 너트가 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다듬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은 충전식으로 볼트를 자르고 단면이 너무 깨끗하게 잘려서 바로 너트를 체결할 수 있는 제품을 한번 소개시켜 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일단 마키다 브랜드의 제품이고 모델은 DSC-102Z 베어툴 몸체로만 출시된 제품입니다. 무게는 2.9kg고요. 그리고 헤드 길이는 17cm. 지금 앞에 보시면 절단 가능한 볼트의 규격은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8분의 3인치, 그리고 M6, M8, M10의 볼트까지 절단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볼트의 경우 8분의 3, M6, M8까지는 영강이랑 스텐 둘 다 모두 절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M10 사이즈의 볼트만 영강을 절단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나왔습니다. 마키다 18V 배터리를 가지신 분들께서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금액은 지금 요 몸체 베어툴 기준으로 했을 때 60만원대 정도라고 하거든요.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실시간 방송 때나 아니면 제 영상 댓글에 이 전산 볼트에 관해서도 문의가 많으셨는데,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직접 한번 앞에 볼트를 일반 영강 그리고 스텐까지 절단을 해보면서 절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든가 잘리고 났을 때 단면이 어떻게 나오는 지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기본 구성품 경우 이렇게 지금 충전 전산 볼트 커터 몸체 하나, 그리고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자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가이드 스케일 하나, 요 가이드 스케일을 조아주는 고정 볼트 하나, 요 지금 투명 커버가 들어있는데, 이 투명 커버의 경우 내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보관할 때 다이스 쪽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면서, 추가적으로 바닥에서 작업하실 때 보통 그냥 이렇게 놓고 긴 전산 볼트를 절단하게 되면은 이 지금 유격 때문에 고르게 절단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요 지금 투명 커버를 요 지금 홈이 파진 곳을 요렇게 놓고 이렇게 받쳐주게 되면은 내가 지금 이 긴 전산 볼트를 절단할 때 유격 없이 잘 잘리게끔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전산 볼트 커터를 가지고 천장에 있는 볼트를 자르시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측면에서 절단도 가능하고, 그리고 저처럼 지금 이렇게 바닥에 놓고도 절단이 가능한데, 저는 일단 이렇게 전산 볼트 커터를 일반 영강 재질의 전산 볼트 하나, 스텐 재질의 전산 볼트 하나, 이렇게 8분의 3 사이즈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본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자를 수 있는 다이스의 사이즈는 8분의 3 사이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6이나 M8, M10의 볼트를 절단할 경우에는 안쪽에 다이스 세트를 추가로 구매를 하시면 절단이 가능한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지금부터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만약에 내가 원하는 길이별로 절단하기 위해서는 이 깊이 조절대를 여기 지금 육각으로 밀어 넣고요. 그 다음에 볼트를 측면에서 체결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다 눈금에 지금 길이가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자를 때 쓰기가 좋은 제품이고, 요거는 일단은 중요한 부분은 전산 볼트가 천장에 달려 있는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진입이 되겠죠. 이렇게 위에서. 그랬을 때는 요 지금 깊이 조절 자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깊이만큼 절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바닥에 놓고 절단할 때 측면 커버가 지지대를 역할을 해줌으로써 이렇게 평평하게 잡아줬었는데, 그냥 작업할 때도 여기 보시면 제품 상단에 지금 로드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은데, 이렇게 로드 가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이 부분이 볼트를 잡아줌으로써 이렇게
또 흔들림 없이 잘 절단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다이스에 요 볼트 나사선이 정확하게 이렇게 홈에 딱 맞도록 들어갔는지를 확인을 해주시고 절단을 해야 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아무 때나 놓고 자르다 보면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됐는 모습이고요. 자, 요렇게 만약에 살짝 어긋난 상태에서 그냥 잘라버리면 또 잘렸는 단면이 깨끗하게 안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항상 요 부분이 잘 체결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마키다 제품은 이렇게 트리거를 당기면 이 지금 잘리는 단면 쪽에 라이트가 비춰집니다. LED 라이트가. 그래서 이 나사선 간격이랑 다이스가 정확하게 물렸는지를 보기 용이하게 되어 있고, 한번 잘라볼게요. 자, 지금부터는. 자,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자, 이렇게 한 2초 만에 절단이 됐고요. 자, 요 지금 잘린 데다가 바로 너트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전산 볼트 커터를 구매하는 이유이니까요. 바로 체결을 하면요. 이렇게 체결이 잘 되는 모습이고,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근데 웬만하면 지금 제가 딱 이렇게 넣어보니까 요 나사선이랑 다이스의 간격이 딱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다시. 자, 그리고 이 트리거를 누르고 있으면 자르고 나서 다시 원위치까지 돌아오는 방식이고요. 한번 더. 한번 더. 어, 재밌다, 갑자기. 한번 더. 자, 지금 일단 그라인더로 잘랐으면 속도가 이만큼은 안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나 자르는데 거의 한 2초? 1, 2. 자,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절단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 자른 단면이 이런 모양을 띄고 있고요. 다시 제가 너트를 한번 체결해 보겠습니다. 그 마지막 잘랐는 부분에다가 바로 장착하면은 이렇게 잘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라인더로 절단을 했을 때 물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길이대로 볼트를 자를 수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자르고 났을 때 이렇게 바로 너트는 체결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아무런 후 작업 없이 바로 너트가 가능한 부분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마키다 제가 전산 볼트 커터를 판매를 해봤을 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이 밸런스가 진짜 좋다라는 말이었는데, 이렇게 딱 잡았을 때 무게가 어디로도 무겁게 안 느껴지고 딱 수평이 잘 맞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제가 금방은 영강을 잘랐는데 재질을 스텐으로 바꿔서 또 똑같이 한번 잘라보고 너트도 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잘랐는 게 이 8분의 3 전산 볼트 영강, 그리고 지금 자를 모재는 스텐입니다. 색깔도 다르고 강도도 다른데, 일단 스텐까지 된다라고 지금 스펙상에 적혀 있는데 정말 스텐까지 절단이 되는지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입니다. 와, 스탠도 잘 되네요. 좀 계속 잘라볼게요. 한 번 더. 자, 이렇게 절단을 했고, 또 절단했는 면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바로, 너트를 체결하더라도,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잘 들어가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텐도 절단을 해봤는데 이렇게 진짜 절단 속도도 빠르게 잘 잘렸고 바로 너트도 체결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리거의 경우에는 1단, 2단,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3단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절단하고 다시 제자리까지 돌아오는 모드고요. 2단에는 잠금 장치입니다. 이게 트리거가 안 먹히고요. 그리고 1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임의로 사이즈를 좀 굵거나 안 맞게 넣어서 절단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끼어버렸다, 홈을 잘 못 맞췄거나 혹은 규격이 다른 볼트를 넣어서 끼었는 경우에 1단으로 돌리셔서 이 R이라고 보이죠? 백. 다시 잠겨있는 상태에서 열어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R로 한 다음에 1단으로만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다시 입을 벌려줌으로써 내가 잘못 끼웠는 모재를 빼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걸고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걸어놓고 쓰기에도 용이하도록 되어있는 타입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키다 충전 전산 볼트 커터 DSC-102 모델을 직접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볼트도 제가 계속해서 한번 잘라봤는데 왜 소비자분들께서 이 비싼 충전 전산 볼트 커터를 사용하시는지를 좀 알겠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한두 번만 커팅하고 너트를 체결할 일이 없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이렇게 전산 볼트를 계속해서 여러 번 자주 자르시고 만약에 너트까지 체결을 해야 된다면 이만한 게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이제 볼트를
절단하고 너트를 채워야 되긴 한데 한두 번만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 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그라인더로 절단하고 제가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볼트 면치기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일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지금 8분의 3 전산 볼트를 절단하는데 걸렸는 시간은 대략 한 2초 정도였습니다. 하나를 절단하는데 걸렸는 시간이 2초였고 그리고 자르고 나서 바로 이렇게 너트가 체결되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보통 타 브랜드의 전산 볼트의 경우 이렇게 지금 사소하지만 내가 절단하고자 하는 쪽에 정확하게 체결이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자를 때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야 되는데 요 지금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왜 밸런스가 좋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천장 작업을 하시더라도 바로 지금 육안으로 제대로 체결이 됐는지 자르는 부분이 보이고 수평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고 그리고 바닥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지금 자르고자 하는 면이 내 시야에 있는 게 정말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를 때. 자, 그리고 또 좀 궁금해 하실 법한 게 과연 배터리 하나로 몇 컷 몇 번의 절단 횟수를 가질까라는 걸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18V에 6.0A 배터리 기준 지금 8분의 3 일반 연강은 1600컷을 절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 8분의 3 전산 볼트 같은 경우 1500회의 절단 컷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5.0A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무게보다 지금 마키다 18V 2.0 슬림 배터리를 장착했을 때 훨씬 더 가볍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종일 작업해야 되는 양이 전산 볼트 커터 8분의 3 기준 500컷 내외라면 18V에 2.0A 배터리를 장착하는 게 훨씬 더 가볍게 사용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무튼 오늘은 이렇게 마키다 충전 전산 볼트 커터를 한번 소개시켜봐 드렸는데요. 평소에 괜찮은 전산 볼트 커터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나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이런 전산 볼트를 많이 절단하고 바로 너트를 체결하고 싶으신 분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마키다 제품 영상부터 오늘 제품 영상까지 모두 마키다 본사에서 제품과 이 장소와 모든 걸 지원을 해주셔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 같았으면 제 사비로 이 비싼 제품을 사서 열어서 직접 사용하고 보여드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진짜 구독자분들 덕분에 브랜드에서 협찬을 받아서 이렇게 비싸고 한번 만져보기 힘든 제품을 마음껏 잘라볼 수 있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감사한 것 같거든요.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비싸고 한번 사용해보기 어려운 제품들 직접 리뷰라던가 제품이 시연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제품들을 좀 더 다양하고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튼 오늘도 이렇게 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충전 전산 볼트 커터나 전산 볼트 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제품의 사용 목적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나사선이 나 있는 볼트를 절단하는 기계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철로 되는 무언가를 잘라주는 기계구나라고 착각하시고 철근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절단하시면 기계가 또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산 볼트 커터라는 기계는 철저하게 볼트를 절단하는 기기이기 때문에 볼트를 절단하는 용도 외에는 또 사용을 하는 거를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자르려는 볼트의 규격과 지금 이 기계에 장착된 다이스의 규격이 일치해야지만 절단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지금 8분의 3 다이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M10 볼트를 꽂게 되면 아까 전의 경우처럼 잘리지 않거나 이렇게 씹혀버리면 또 이 다이스가 무뎌지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자르려는 모재의 규격과 이 안쪽에 장착된 다이스의 규격이 일치한지를 확인하시고 절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